올해는 코로나19로 안전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해입니다. 종종 안타까운 사건 사고 소식이 들리는데요. 태풍과 지진, 해일과 같은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하고 예방하는 안전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제주에는요, 다양한 재난 유형을 체험할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안전체험관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곳으로 함께 저와 떠나보시겠습니다. 출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화재, 비행기 사고, 교통사고 등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들을 체험할 수 있는 종합안전체험시설을 소개합니다. 지난 11월 전국에서 8번째로 문을 연 제주 안전체험관. 현직 소방관들과 함께 재난이 발생했을 때의 대처 요령 등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는 태풍 안전체험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험객들이 태풍의 세기를 한번 체험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 요거 입어보고 이제 태풍 맞으러 갈 텐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좀 긴장돼요. 긴장돼요? 아, 무섭진 않고요? 이제 태풍의 강도를 직접 느껴볼 차례. 태풍 체험관에서는 초속 33m까지 태풍의 세기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이 차분하게 강한 바람을 이겨냅니다. 네, 이곳은 또 다른 분위기입니다. 마치 공항이 그대로 옮겨지는 모습인데요, 보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옆에 큰 비행기도 있습니다. 하늘을 날던 비행기가 불의의 사고로 바다에 불시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성화 체험장에서는 선박 사고와 항공기 사고 대처 요령을 배워볼 수 있는데요. 항공기가 비상 착륙한다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바다에 불시착한 상황, 추락 시 산소 호흡기와 라이프 자켓 착용법을 직접 체험해 봅니다.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 승객들이 차례로 비상 슬라이드를 통해 기체 밖으로 탈출합니다. 갑니다. 와! 일어나실 때 머리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체험관이 왜 생겨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제주가 제주 국제 안전 도시로서 이제 3차 공인까지 받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이런 다양한 시설에서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우리 체험관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다양하고 이제 살아있는 체험 교육을 통하여 우리 도민의 안전 인식을 높이고 우리 국제 안전 도시 기반을 확실히 다지는데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건물에 불이 난 상황을 가정해서 소화기 사용법도 배워봅니다. 소화기 작동법을 배운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화재 영상을 보며 화재를 진압하는 체험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체험의 재미를 위해서요.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연기 소화기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재미를 위해서 물이 나오는 물 소화기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화기 직접 한번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어떤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이거 누르고 딱 조준하는 게 재밌었어요. 여기 안전체험관 체험해보니까 어때요? 네. 물을 그냥 계속 누르면 물이 나와서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오늘 한 체험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어떤 거예요? 저요? 아까 그 카츠 같은 데 올라가서 VR 체험하는 거예요. VR 체험도 했고. 네. 네. 평소에는 교실에서 저희가 뭐 동영상이라던가 뭐 간단하게 저희끼리 뭐 실습을 해본다던가 하는 정도는 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거는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고 아이들한테도 실제로 그런 위험성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죠. 몇 년 동안 국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진 체험관에서는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배우게 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자 아이들이 탁자 밑으로 몸을 숨깁니다. 실내에서는 가스와 전기등을 차단하고 튼튼한 탁자 밑으로 들어가서 대처하는 것이 기본인데요. 진도 체험 후에는 건물을 탈출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체험관이라고 해서 되게 강도가 적을 줄 알았는데 진짜 리얼하게 떨려가지고 되게 놀랐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로프를 착용하는 체험을 해보는데요. 어떤 재난 상황을 대비한 체험일까요? 자, 안녕하세요, 교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지금 무슨 일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지 그 계곡에서 고립됐을 때 저희 119 구조대원들이 이제 로프를 설치해서 구조하는 트롤리한 체험입니다. 예. 또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 지금 여기서 안전요원이 다 배치돼 있고요. 네. 저희가 보시다시피 안전장비로 다 체결돼 있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반장님. 네. 이번 버스가 있네요? 네. 여긴 또 어떤 체험관인가요? 이제 이곳은 저희가 교통안전 체험을 하는 공간인데 이 버스는 이제 좌우로 40도 정도 한 번씩 꺾이고 그 다음에 80도까지 꺾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버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도되었을 상황에서 우리가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사고 중 하나입니다. 자동차는 편리하지만 그만큼의 위험성도 따르기 마련인데요. 이곳에서는 교통사고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요령뿐 아니라 사고로 차량이 전복됐을 때 안전벨트의 중요성도 배우게 됩니다. 이 차가 90도로 넘어가게 되면요, 좀처럼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서웠고, 이건 뭐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진짜. 어른들도 이 정도니까 굉장합니다. 오셔가지고 이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좀 알아갔으면 참 좋겠네요, 보니까. 무서워요. 근데 버스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리면 좀 많이 이 체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되게 놀랄 텐데 반응이 좀 어떤가요? 이제 이게 저희는 되게 소리 지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게 좀 놀라셔서 그런지 오히려 말을 잘 안 하시고 조용히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전도가 되니까 안전벨트의 소중함을 알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재난이 발생하는 실제 상황에서 기본적인 안전 지식이 없다면 우왕좌왕하기 쉽습니다. 안전은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우리 모두를 지키는 일. 교육과 체험놀이가 결합된 제주 안전체험관 꼭 한번 방문해보면 어떨까요?